바람을 안고 싸우고 있는 경남입니다. 네. 최재수가 감아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헤딩 클리어링 마그노 그리고 바로 올려줘 봅니다. 높게 제리치 전반 1분만의 효과 제리치입니다. 자, 김종부 감독이 노렸던 효과죠. 제리치 선수가 많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위치적으로 원톱 스트라이커가 좀 해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만 신경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확실히 지난 시즌 말컹을 길러냈던 김종부 감독 제리치도 밑에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경남의 제리치, 낙동강 제리치인데 전반 1분만에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뭐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 굉장한 피치컬을 보여줬고 와, 네? 사실 볼이 좀 약했기 때문에 헤더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굉장히 타점 높은 임팩트 있는 헤더를 보여주면서 최근에 좀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경남에게 또 선제골을 선물하고 있는 제리치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경기 전 양팀 감독을 만났을 때 이 제리치를 두고 이 최경감